네,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베리데이팅 체인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지, 여기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히 살펴볼게요. 일단 먼저 첫 번째, 체인지셋이라고 하는 펑션을 복사를 해서 person이죠? person에 이렇게 담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동작할 거예요? 뭐가 동작하는지를 볼 텐데 먼저 이렇게 보죠. person, friend person, changeSet person 이렇게 넣습니다. 이 코드 내용이 뭔지를 보시죠. 먼저 friend person이라고 하는 struct 하나 만들었어요. 이름은 person이라고 해서, 그죠? 그런 다음에 friend person의 changeSet을 호출합니다. 그 changeSet이 얘예요. 얘를 호출해서 첫 번째 아규먼트로 person, 두 번째 아규먼트 파라미터로서 요거 텅빈 맵을 넣죠. 그러니까 디폴트가 텅빈 맵이에요. 그죠? 얘를 넣으나 안 넣으나 결과는 동일하겠죠. 그런 다음에 friend repo에 insert changeSet 합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담는 것은 여기서는 데이터를 규정할 뿐이고, 이 모듈은 데이터의 형태를 규정하고 실제로 담는 것은 friend repo 모듈의 역할이에요. 그죠? 얘가 담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거 좀 추가를 제했어요. 추가한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모듈이 하는 역할은 두 모듈을 관리를 하죠. person이라고 하는 모듈, 이 person 데이터 구조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migration이라고 하는 모듈, 얘죠. 얘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넣는 실무자입니다. 실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데이터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얘가 결정을 하고, 그 데이터를 실제로 담는 것은 얘가 결정하고, 이 둘, person과 migration을 중간에서 제어하는 것이 이 리퍼 모듈이죠. 그죠? 그리고 이 모듈은 또한 어떤 역할을 하느냐니까, 요거는 뭐 일단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해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changeSet을 호출해서 person과 파라미터를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friend person의 changeSet에 person과 파라미터를 전달했고, 그런 다음에 insert를 시키는 거죠. 요 changeSet을 insert를 시키면은 error가 뜬다는 거예요. 왜 error가 뜨느냐니까, 요 changeSet에 만들어 구성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통과하기 전에 여기서 이미 에러가 뜨지 싶네요. 한번 볼까요? 실제로 보시면은, 이렇게 하면은 지금은 friend person nil 돼 있고 changeSet에서 nil 여기서 이미 에러가 떠 있죠. first name can't be blank, last name can't be blank 돼 있잖아요. 그죠? 어떤 의미냐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validate required 해서 validate required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요소 필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first name과 last name은 꼭 있어야 되는 필드입니다. 그죠? 근데 꼭 있어야 되는 필드인데 지금 텅빈 아무것도 없는 요거를 전달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person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전달했으니까 요런 first name과 last name 두 개의 에러가 뜨는 거죠. 그죠? 에러가 뜬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다시 우리가 요 데이터를 밀어 넣으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렇게 또 에러가 뜨죠. 투플이죠. 에러 투플입니다. 첫 번째 에러 아톰이고, 두 번째는 요 체인지셋에 대한 내용 이렇게 돼 있죠. 액션은, 우리가 원하는 액션은 인서트를 하려고 했었고, 그 체인지 변화하는 거는 이렇게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들어가는 거니까 뭐 변화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에러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에러, 그죠? 그리고 데이터는 friend person이라고 하는 struct이고, valid 하냐니까 이 액션이 제대로 됐느냐니까 false 안 됐다는 거죠. 그죠? 거기에 여기서 두 번째 있는 이게 validate required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죠? 그럼 위에 있는 cast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도 좀 궁금하죠. 이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죠. 이번에는 person, 텅 빈, 여전히 텅빈 거예요. 그리고 changeSet 이렇게 해서 넣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friend person 아무것도 없는 텅빈 맵으로서 person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changeSet에 friend person changeSet 얘를 호출한 겁니다. 호출할 때첫 번째 아규먼트 person을 전달했고, 그죠? 첫 번째 아규먼트 person은 아무것도 없는 얘예요. 그러니까 얘입니다. 얘를 첫 번째 아규먼트로 전달하고, 두
두 번째 아규먼트로 파라미터, 이 파라미터 있잖아요. 이 파라미터가 전달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이전과 달라진지 뭐가 달라졌나요? 보시면은 물론 에러 메시지가 없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체인지 내용이 달라졌죠. 그죠? 조금 전에 제가 잘 보라고 했었잖아요. 잘 보라고 말씀드렸을 때 체인지는 텅 빈 맵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베리드 하냐 트루즈 이번에는 그죠? 이렇게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체인지셋이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담고 어쩌고 하는 얘는 데이터 구조를 결정하고 데이터 구조를 결정하는 게 이겁니다. 얘가 determine data structure 이 부분이죠. 그럼 밑에 있는 이 체인지셋 얘는 마찬가지 체크예요. 체크 밸리데이션 그 데이터가 유효한 데이터인지 를 before inserting into DB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넣기 전에 사전에 미리 체크해보는 단계가 이 단계입니다. 그럼 실제 데이터를 베이스에 집어넣는 단계는 인서트를 시켜야 되겠죠. Prenzer Repo Insert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Prenzer Repo Insert ChangeSet ChangeSet을 넣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ChangeSet은 얘입니다. 얘 데이터를 넣으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데이터 들어갔다 OK 되어 있고 Prenzer Person이고 ID는 5번이고 그죠? 그 사이 몇 번을 제가 넣었어요. 이것저것 넣었다 보니까 얘가 벌써 5번이 됐습니다. 순차적으로 ID가 다음에 넣게 되면 6번, 다음에 7번, 8번 이렇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age는 현재 1이고 first name, last name 이제 데이터베이스 속에 들어가는 단계가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넣는 것은 누가 하나요? Prenzer Repo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데이터베이스에 넣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DB에 담는 것은 얘가 한단 말이에요. Prenzer Repo. 그래서 얘로부터 insert를 불러와서 changeset을 통해서 밀어넣는 겁니다. 그죠? 자, changeset으로 이렇게 밀어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changeset을 거치지 않고 그냥 데이터 타입, 데이터 형태 structure를 바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할 때는 바로 넣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케이스 문장을 구성을 해서 성공했을 때 어떻게 하고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하고 이렇게도 구성할 수가 있죠. 예, 나머지 내용들은 거의 다 같은 내용입니다. 트래버스 에러인데 에러 메시지를 트래버스 하는 방식 이것도 나중에 예제가 있으니까 예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번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교재에 예제가 있어요.